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오랜만에 한국에서 우리 구성교사님 네 분하고 또 우리 데이빗 경식 데이빗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또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면서 우리 진도교회라고 그런 분에서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IGM 부산 진구에 있는 IGM 부산 교회도 보고 왔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곽 집사님 서울에서 우리 IGMK 사단법인 만드는 거, 사단법인인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도와주시고 미얀마로 가시자마자 저한테 비디오를 쫙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우선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이야기 나누고 할까요? 아니면 비디오를 먼저 보고 할까요? 아 비디오를 먼저 보고. 아 참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야 언제나, 그지? 그 와중에 우리 이거 뜨거워지는 동안에 우리 한정희 집사님 어떻게 부산 갔다 온 소감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왕이면 마이크도. 아 반갑습니다. 네, KAS 성기는 한정희 집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팔순이라서 거기 이제 가족 모임에 갔다가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IGMK를 IGM 부산 시작하게 되셔서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를 가봤는데 2-3층 건물에 2-3층 건물에 2층이 이제 본당이고 3층에 목사님 방하고 펠로십 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도 이렇게 방음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울리지 않도록 흡수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도 이런 우리보다 훨씬 좋은 카펫이더라고요. 카펫인지 대리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우리보다 좋지는 않다 야. 제 눈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그 성전이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설계가 됐는데 최고 많이 들어가면은 한 75명 그 뒤에까지 서고 하면은 약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거기 이제 성도들이 뭐 우리처럼 펠로십 룸이에요. 펠로십 룸이 있고 목사님 방이 있고 또 이렇게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이 하나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 박종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보고 자꾸 돼지국밥을 돼지국밥 부산에 있는 돼지국밥 뭐 낙지 볶음 이런 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아 사달라고 사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저녁을.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성 집사님하고 둘이서 다니면서 맛집 투어하고 그 나는 그냥 회나 타 드릴 테니까 생선에 먹자. 그래서 가서 하여튼 최고로 다 대접하고 싶었는데 최고로는 못했어요. 근데 일식집 가서 코스 메뉴 오더해서 같이 대구탕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 처제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우리 처제를 불러다가 같이 이제 저녁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은숙이, 은숙이. 예,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IGM 부산의 교회 교인 넘버 2 교인 넘버 1은 우리 다은이
언니가 교인 넘버원이고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주변에 계시는 이제 가족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IGM 부산을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형제간 또 저희 처가 쪽에 이제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처남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정원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선교사 부부들 나와서 한번 좀 여러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우리 구선교사님은 지금 2년 한 2년 딱 2년 됐다 그지? 2년 만 2년인가? 만에 미국에 들어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죠? 네, 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주제 넘게 제가 뭐 대답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 지금 저희 거의 얼추 지금 저희 교인 분들이랑 비슷한 예 지금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강단 앞에 서면 거짓말이 많이 있는다 그러셨는데 제가 거짓말이 이렇게 많이 뵙고 싶었었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성교 오시면 뵙는데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좋고 IGM도 생각나고. 네, 뭐 2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걸 또 겪고 있었던 것 같고 배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참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참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예. 지금 인카운터는 목사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걸로 그 이제 오시면 IGM 멤버들이 오시면 3박 4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또 그 인카운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국 분들이 8주 동안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8주 동안 매주 온다는 게 어려운가 보지? 에? 미국보다 어려울까? 그래요? 불을 좀 꺼주실래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이틀, 3일 전에, 2, 3일 전에 우리 곽 집사님 돌아가셔서 보내주신 건데 이게 이제 아직도 미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문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미장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봐. 그 벽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먼저 올라가야 아마 비디오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미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벽은 거의 다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바른 것 같아. 근데 전체를 다 발라야 이제 끝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도 넣기 시작하고 이게 2층이에요. 2층. 이게 2층 이제 이게 남자 방인데 여기가 남자 팀멤버 방인데 이제 화장실이야 여기가. 화장실 들어가면 이거 이제 이게 화장실 문들 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화장실 문 벽이지 이게 화장실 벽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다시 복도로 나가서 이제 이쪽에는 여자들 요 방이 두 개지 방 두 개짜리고 이게 이제 여자들 방인 것 같아요 창문이 큰 창문이 하나 있고 요게 화장실 아까 그 화장실이 아니고 요건 또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이제 화장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도로 나가면 이제 이게 부엌 2층으로 올라가는 데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정글이야 정글. 바깥에 보면 다 정글이야 저게. 그리고 이제 밖에는 미장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비 안 오는 때를 틈타가지고 이제 미장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창문도 달았잖아 저기. 벽돌을 덮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벽돌을 쌓는 것도 어렵지만 양쪽을 다 이제 씌워야 되니까 그 굉장히 큰 일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또 옥탑방이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하루에 두 번씩 꼭 온대. 그러니까 막 장대비가 막 이제 그 열대 지방에 오는 정글에 오는 비. 요 옥탑방이 하나 있네 여기. 그 나중에 이제 저걸 벽돌로 씌울 테니까 나는 저 위에다가 좀 뭘 달아볼까도 했는데 얘 얼마나 무섭겠어 이 사람,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층에서 1층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이게 이제 우리 나무 심은 데하고 요 바깥에 이 우리 집이 꽤 큰 집이야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뒤 옆으로 들어가는 데죠. 옆으로 들어가면 이게 리빙룸이고 지금 이 아까 그 사람 미장하는 저걸 저렇게 이렇게 wax on, wax off 하는 말이야. 그럼 문 달았지. 문 저기 문 달았죠. 문도 달고 이제 이게 끝나면서 이제 타일 깔면 이제 끝이랍니다. 그리고 바깥에 공사를 하느라고 또 한 10,000불 정도 추가해가지고 밖에 고랑을 좀 파야 된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땅 전체가 젖지 않게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왔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미장을 다 잘한 것 같아. 그죠? 이제 여기다 문만 달고 타일하고 밑에 깔면 뭐 전기 공사는 금방이래. 그러니까 다 바깥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구멍 뚫린 데 있죠? 저게 다 지금 에어컨디셔너 들어오는 구멍 뭐 이런 거예요. 이 문도 이제 끝났고 이쪽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나가는 거지. 대문이 아니고 이게 정문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정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는 문이고 아까 들어간 데는 왼쪽에 있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드나드는 문이 네 개예요. 정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부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분비 목사님네 교회를 이제 사가지고 다 끝나서 1,000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건 뭐 어디? Oh my goodness. 문비 있어요? 파스터 문비. 봄비? 봄비 내리는 그 말고 내가 끊어놔. 예, 하여튼 이건 뭐지? 카톡을 해가지고 저한테 매주 뭐요? 안 보여. 아유. 보여? 뭐 자네 나나나 이 위로 올라가 봐.
아니 봄은 짠하고 짠미 봄 잠깐 참아 just calm down. 없지? 조금 더 내려가봐.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다. 좀 나도 없어. 내가 찾아 다음에 찾아줄게. 해봐. 오케이. 봄비 BUM 그거 요거다 요거 밑에 곽창호 이거요? 어? 아니 그거 말고 위에 요거 그거 그건 뭐야? 됐어. 역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필요해. 아 이게 이제 새 집이에요. 그지? 가운데 벽이 하나 있고 아 끝이 안 보여, 그지? 지금 이 바닥 새로 이게 한국 그 우리 왜 펠로십에 있는 거 있죠? 장판 같은 거 깔은 거야. 그 지금 이게 벽이 이제 이쪽 집하고 이쪽 집을 허른 거지. 그래서 에어컨도 다 달고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넓어졌지.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좀 시원할 것 같아. 이제 가면 불도 형광등도 많이 달고 이게 이제 스테이지가 커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질문을 하나 해왔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다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뭐 마음대로 읽고 싶은 만큼 읽으세요. 네, 전화를 쓰다 궁금한 거였는데 전설이 아니고 1장 20절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썼대. 그래서 찾아봐야지. 그지? 디모데 아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야 그런 걸 보고 페이퍼 체이싱이라 그래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누구지 하고 찾아보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12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설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설 15장 몇 절이요? 12절에 보니까
오케이. 이단을 책망하는 거야. 그렇지. 어. 디모데후서 4장 14절 또 찾아봐야지. 디모데후서 잠깐만. 4장 17절에 보니까 아 15절이요. 10절. 아, 14절. 구리장생 장생이 아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어,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 세공업자야. 어. 우상이지. 우상. 그냥 불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망하겠네. 어. 아. 아, 그렇지. 저걸 없애야 우리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내어버렸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한, 고난이 아니고 권한. 다 여러분 고난으로 들렸지? 글쎄,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받았지 그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여러분 생각에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내비둬라. 또 그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비둬? 그럼 어떻게 해? 훈계와 책망을 해. 못하게. 그런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지? 내비둬? 결국 내비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맞는 말이야 저 사람이. 목소리 크게 해도 돼 괜찮은지. 내가 다 봤어요 그러면. 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가면 어떡해? 내비도. 만약에 우리 교회 부인이 둘 있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비도? 아 그건 내쫓아? 아 이단은 내비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뭐 우리 교회 뭐라 그럴까? 아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어. 신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인카운터를 보내. 인카운터를 보냈는데 인카운터 하는 도중에 또 딴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떡하지? 아 디디를 보내. 디디를 보냈는데 아무 소용없어.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아 프리덤을 보내. 계속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비밀을 다 주는구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라고? 아 선교지를 보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그냥 내비둬요?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야지. 교회에서 사람들 내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아 당연하지 있지. 나가라 그래야지.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근데 내가 나가기는 너무 싫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야지. 교회에서 나지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뜻은 세상에 나가라는 거야. 이 교회에서 내쫓긴다는 소리야. 교회에서 내쫓으면서 너 이제 나가지 말라 그러면 사단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통을 이런 이제 고통을 통해서 바깥에 이제 나가지고 진짜 쓴맛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교회? 잘 생각해봐.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옛날에 우리 그룹 세븐에서는 있었습니다. 있었지? 근데 또 그걸 또 누가 또 버리 나가라 그랬더니 또 딴 그룹에서 또 받아갔어요. 한 영혼이 귀하지 않냐고 어쩌고 그런 기타이 소리 하면서 아니죠 안 되죠 그죠? 그 소리입니다. 그런 권한이 목사님에게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가라 그래야 될까 안 나가라 그래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내쫓거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뭐 자기 아버지의 뭐 저쩌고 하니까 그런 건 내보내라.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내보내라. 내가 가면 길길이 날뛰고 내보낼 테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내보내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무슨 그냥 뭐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 짓거리나 해도 그냥 내비두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으니까 목적과 뜻이 맞는 사람이 해야지 목적과 뜻이 안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에 있는 교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군 사람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괜히 자꾸 딴짓만 거니까 당신도 고생 나도 고생이니까 나가시오 해야지. 나가서 고생해봐라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신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고생을 하라는 소리지. 영적인 고생을. 그렇지. 그게 지금 이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걸 하니까 멀쩡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모독하는 거지.
그지? 그지? 부인 둘 있는 남자가 멀쩡히 앉아서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 봐. 그럼 신성 모독하는 거지 그거는. 그지? 그거를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몰라. 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 분? 정 집사님 깊이 상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어? 아 회개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는 정말 교회라는 데는 권한이 어떤 권한은 있어야 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냥 내비두는 일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구별해서 서로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또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그냥 예배 드리다가 또 뭐 경찰 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거는 없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뭐 몇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 다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든지 그냥 뭐 근데 그걸 싸울 필요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했지? 세상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냥 돌았으면 그만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34장 창세기 34장 한번 봅시다. 33장 뭐였죠?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 만났나? 만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따로따로 갔어. 따로따로. 그렇게 가야 돼. 따로따로. 어디로? 하나는 세겜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 세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갔고 하나는 세일로 갔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고 하나는 지 마음에 드는 땅으로 갔고 하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고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갔고 누가 옳은 일을 했을까요? 야곱이 옳은 일을 했겠지. 그죠?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서 이제 세겜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이제 34장에서는 이제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말씀 중에 요점이 뭐였는지 생각나는 사람? 인내? 아,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렇지. 고난을 이기면 내가 점점 더 강건해진다. 그게 하나였고 또 기억나는 사람 초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또 아멘. 그 아멘 그건 이제 우리 김선우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걱정이 많지?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 많아 안 많아? 많죠? 내가 걱정하는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를 하면 10중 8구는 안 일어나. 내가 걱정하는 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예정하지 않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샤워장에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 이렇게 일어나다 빵 난 거. 내가 그 놈이 거기 있었으면 빨리 일어났을까? 천천히 일어났을까? 천천히 일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싹 피해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게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 그 모르고 일어나니까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악하고 막 내가 은하계가 다 보였다고 얘기했나? 막 별이 번쩍거리고 막 그냥 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게 진짜 고통입니다. 그 일이 지금 34장에서 기대하시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누가?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어? 야곱이 딸이 있었네. 아들은 몇 명? 11명. 아직까지는 현재 스코어 11명.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루벤, 시몬, 유다, 레위. 그다음에 너덜너덜 알라. 여섯 명입니다. 레아가 여섯 명을 낳고 나머지는 다 둘씩 낳았어요. 굉장히 기억하기도 쉬워. 어떻게? 레아는 여섯 명을 낳았어. 왜? 레아는 첫 번째 여자니까. 그죠? 첫 번째. 레아는 그냥 애 낳는 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했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옆에 여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 낳는다고 남편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레아는 착각을 했던 거야. 착각을 해서 내가 애를 많이 낳으면 알을 많이 낳으면 했는데 아들 여섯에 딸을 하나 낳아줬어요. 그게 이제 디나입니다. 디나.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세겜에 사는 여자들은 뭐 하고 사나 하고 보러 나갔던 거야. 왜 보러 나갔을까? 그 참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주지야 주지. 그게 이제 왕이야. 그 땅의 왕인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 이름이 하몰이야 하몰. 세겜은 하몰이 그 땅의 추장이고 세겜이 그 땅의 아들이야. 하몰의 아들이야. 이제 세겜이 그 여자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선 여기 말하는 이 강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은 그냥 이렇게 겁탈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겁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동침을 하면 그걸 강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잠을 잤다는 말이야. 자세히는 모르겠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무슨 뜻일까요?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강간을 하면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mpossible. 그 예를 아시는 분. 다윗의 딸. 다윗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 다말이었어. 다말. 다말을 누가? 자기 오빠가. 배다른 오빠가 압살롬이. 암논. 너 때문에 그냥 아까 뭐라 그랬지?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배달은 여동생이지. 여동생 다말을 이제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버린 게 아니고 이제 내쫓죠. 나가라고.
내쫓기 발길로 내쫓아서 그 오빠가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2년 있다가 이제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다가 이제 암논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이제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하모 그러니까 세겜이 굉장히 좋아했어 이 여자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 것 같아.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해달라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이제 이게 시집가기 전에 이제 잠을 자면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 자기는 그냥 다리 골절된 절름발이 늙은이거든. 기운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러니까 하몰이 누가 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정중한 거지, 그죠? 아버지가 찾아왔으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이게 이제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지.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 받은 걸로 끝나? 뭐 하여튼 이제 뚜껑이 다 열린 거야.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굉장히 어려워. 그죠? 그냥 사랑하니 하면 되는데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사돈이 온 거야, 그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서로 사돈합시다 하고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잘 살자.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빗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거 지금 뭐 시추에이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쪽은 화기애애하고 지금 아주 정중하게 다 주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단 말이에요. 뭐를 속였을까?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면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무슨 거짓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아들들이 뭘 거짓말했어요? 할례만 받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민족이 된다. 한 민족이 될 마음이 없는데 너 참 잘 봤다.
여기 나오는 말은 다 진짜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지금 뭐가 거짓이냐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내가 당신이 싫은데 나 너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 자체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하면? 할례를 받으면, 아니면 여자는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유대교로 전향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아요. 어? 남자들은 나중에 할, 그러니까 이 일이 뭐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흑인도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다 그렇게 해서 아무나 한 민족이 돼 버리는 거야. 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흑인이 없어야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하고 내가 너한테 그 일을 할 마음이 없는데 지금 사탕 발림은 이 말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모르고 지금 따라하겠다는 거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러자, 우리 그렇게 하자.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왜? 자기는 이제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 일러라.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장수, 하여튼 그 집에 최고로 잘 나가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집에서 이제 하몰이 세겜이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지금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야. 지금 시츄에이션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며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에게 우리 그 사람들 받아들이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어떻게 하자고? 우리 다 할례를 받자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야. 그지? 누구 때문에? 디나 때문에. 디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사람과 하몰이라는 사람의 파워, 그 사람들의 힘과 그 사람들의 지위와 그 사람들의, 하여튼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여러분 같으면 딴 사람 결혼하는데 내가 할례 받을래? 한 번. 오케이. 그 당시 할례는 어떻게 할례 받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난 많이 해봤으니까 알아. 막 정신없어요. 피가 이만큼은 나와, 이만큼은. 피가 갈론으로 한 두 갈론 정도는 나올 것 같아. 정신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동네 남자들이 다 했다는 거야. 제 3일이 미쳐 그들이 고통을.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만해져요. 3일 지나면 이만해져요. 그 얼마 거기다가 막 항생제도 없으니 그게 썩어가지고 막 붓고 아프고 열나고 막 아마 죽는 사람도 꽤 많았을 거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아까 이거 하이라이트 나오니까 금방 다 봤죠. 안 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안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이게 anyways.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지고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죽이는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하고 있는 그냥 찌르는 거야. 아무도 못 일어나. 아무로 자기가 무슨 삼손이라도 못 일어납니다. 남자를 칼로 다 죽였다는 거야. 칼로 하몰과 그 아비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가 어디 있었다는 거야? 세겜의 집에 있었다는 거야. 왜? 디나도 세겜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 꼴을 누가 봤다는 거야? 오빠들이 죽이는 거를 오빠들이 자기 세겜을 죽이는 것을 디나도 봤다는 거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래.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아내와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무슨 화를 끼쳤다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했다고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가 내게 하였도다. 이 소리는 아주 진절머리 나게 했다는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진절머리를 낸다. 영어로는 진절머리라고 그래요. 내일 이제 진절머리. 진절 헤드. 나는 수가 적은즉 우리는 이제 사람이 얼마 없다는 말이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여기 이제 끝입니다. 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세겜에 와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살았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저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다가 형을 만나서 형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우리 형하고 화해하고 형은 가고 나는 세겜에 와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성 이렇게 집도 짓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야곱이 이때 이제 샤크를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그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 손자 손녀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잘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잘 자랄 거야. 걔네들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지가 혼자서 커요. 근데 그걸 뭐 요즘은 아주 극히 심하더라고. 우리 때도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하더라고. 아마 그때도 심했던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하여튼 그 걱정 때문에.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진짜 무서운 일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느 날 텅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매일같이 대비하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내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나에게
온다. 따라해보세요. 온다. 그 생각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반으로 확 깎입니다. 왜?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올 줄 알았어. 그러면요, 그 일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무슨 이렇게 미래를 막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도 온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걱정만 진탕하고 있는 거야. 읽지도 않는 일을. 그러니까 그거 읽지도 않는 일을 헛고생을 하고 그에 또 다른 때 생각하지는 못한 게 오니까 그냥 뒤통수 맞아서 그냥 머리 터지는 것처럼 고생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진짜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강간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 그냥 강간을 당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휴, 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할 수도 있고, 아니 저거보다 더 해야지 저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2학년 때인가 봐. 맞나? 3학년 때. 3학년 때인가 보다. 3학년 때 진짜 손톱이 발톱이 되도록 돈을 모았지 않았습니까? 알지?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새 차를 하나 샀어요. 무슨 차를 샀다고? 그때까지는 중고차만 샀거든. 새 차를 처음 새 차 가지고 제가 28인가 했을 때 트랜잼이라는 새 차를 판티악에서 나는 스포츠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8기통짜리 그거 받으면요 이거 카이로프랙터한테 가야 돼. 이렇게 확 밟으면 이게 제끼는 차야. 무슨 색? 빨간색. 자주색으로 빨간색을 쫙 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후드 열리는 걸 샀거든요. 사가지고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아니 뭐야? 한 2주 됐나? 그 제가 이제 휴스턴에 이제 산부인과 그 로테이션을 갔어요. 로테이션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파트를 이제 얻었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2층은 아파트고 싸구려 아파트야. 2층은 아파트고 밑에 층엔 거라지야. 거라지가 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냥 밤에 일하고 이제 거기다 차를 대고 나는 올라가서 잤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밑에 층에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밤에 아마 그럴 소리를 갖다가 차를 어디다 딴 데 파킹했지. 그리고 그 동네 파킹을 다 잤죠. 없는 거야. 근데 올라갔죠. 여보, 이거 차 어제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갖고 경찰에 이제 연락을 했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한 달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찾았다고. 옛날 헤어진 애인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찾았다고. 그래서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어쩌면 차가 완전히 깡통인데 껍데기만 싹 남은 거예요. 바퀴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홀딱 벗겨갔는지 그거 보는데 진짜 앞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은 안 흘렸는데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이제 겁탈당했다는 거를 말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기분이 막 하면서 막 세상이 이제 이렇게 아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면 정말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이고 싶더라고. 그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키를 넣고 이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 키가 아닌 다른 거를 넣으면 그 차가 폭발해 버리는 폭탄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래갖고 금새끼 그냥 폭발해서 죽으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맞아요? 틀려요? 좋아 안 좋아? 그거 팔면 내가 대박 날 뻔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안 당해보니까 그렇지.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당해봐. 너 당하면 그 집 아니라 그 집 온 집안 식구도 그 동네 사람 그 나라까지 다 없애고 싶을 거야. 어떻게 하세요? 맞는다 틀리다? 응?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까 안 당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무슨 뭐 이런 똑같은 일을 안 당해도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 많이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당한 거. 회사에서 당해보셨어요? 난 두어 번 당해봤어. 그냥 진짜 제가 우리 선배 얘기했나? 산부인과 선배. 그래가지고 내가 카스키에다가 또 이렇게 인분을 해가지고 처음 뭐 우리 처음 제가 이제 의과대학 끝나고 레지던트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산부인과 로테이션을 항상 이 산부인과가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 산부인과 로테이션을 하는데 내 한 학년 위에 미국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성질이 지랄 같은 여자예요. 정말 지랄 같은 여자예요. 타임스 투 하는 여자예요. 나만 보면 그냥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 버벅거리면 영어 못한다고 니네 나라를 돌아가라 뭐 stupid chink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해요. 그 막 너무 그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여자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짜 이렇게 막 진짜 안 좋은 병 걸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펜이라고 이렇게 펜을 해가지고 밑에다 해가지고 응하세요 그런다고. 그럼 그걸 이제 그 다 이제 레지던트 빼가지고 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장갑을 끼고 하나 이렇게 쓱 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 차 내가 알거든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거를 자동차 키 여는 데다가 그걸 이렇게 쓱 한번 집어넣고 그냥 가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럼 이제 이 여자가 집에 가려고 키를 거기다 이제 탁 넣겠지. 그리고 오픈해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다시 그 키를 이제 이그니션에 넣고 부르면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향수 냄새가 이제 착 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가 한번 만졌다 하면 손에서도 나고 백에서도 나. 그 키가 이제 백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할까 말까 해야 됐을까 안 해야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어. 쫄려서 못했어. 그거 막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한테 잘해야 돼.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는지 몰라. 정말 막 이가 갈리는 일. 정말 막 생각만 하면 속쓰리고 막 속에서 뒤집어지고 막 우라가치면 뭐 남편 생각하지 말고. 뭐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정신이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 당해 보면 어떡할까? 이런 일을 해야 돼도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안 돼. 그건 안 당해 본 사람 얘기 같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저거를 복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랬으면 어땠을까? 가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누구만 할례를 했으면 세겜만 했으면 혹은 세겜의 애비까지 그래 오케이 하몰까지 둘을 해가지고 그 둘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디나도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이 일이 터졌잖아.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이제 그 후유증이지 후유증.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상관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 빽 해야지. 뭐 야 이런 뭐 저거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이제 삐리리 하고 그냥 나가보지. 그리고선 이제 짭을 못 차가지고 3년 동안 뭐 그런다든지 뭐 하여튼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양말 안 뒤집어 놨다고 양말 어디 저 침대 속에다 넣었다가 한 번만 난 너라 같은 인간하고 내가 사느니 내가 이제 해가지고 그 이런 뭐가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야 되느냐 설탕 찍어 먹어야 돼 이런 니네 집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니네 집은 감자에다 설탕을 찍어 먹는 집이 어딨냐. 그렇게 몰상식한 집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하니까 이제 막 하는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다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디나가 한 일이 디나의 잘못이건 아니건 이거는 지금 하몰이나 세겜이 잘못한 거예요. 세겜이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지.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아들들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무엇을 이제 유발했다. 이제 감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그 감정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그냥 정신없는 일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라고 그랬죠. 이 시몬과 레위가 아주 이상한 족속이 돼버립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됐어. 시몬은 없어집니다. 시몬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가면 시몬과 레위가 이제 핫질에 그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누구야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레위 족속이거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불상이네.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뒤집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십계명을 이제 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자는 이쪽에 두고 하라. 그랬더니 이제 레위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형제야 레위 족속 형제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회개의 행위를 하는 거야. 이 레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용서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십니다. 시므온은 결국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여러분 이런 궁금한 적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몇 족속? 12 족속이죠. 12 족속 맞지? 12 족속 맞죠? 근데 이상한 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12 족속 중에 하나 맞죠? 잘 들어봐야 돼. 요셉이 12 족속 중에 하나 맞죠? 아니에요 해야 돼. 아니에요. 아니라니?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 나중에 라헬에게 난 아들이 둘 있어. 베냐민하고 요셉. 그러니까 12명 중에 둘이 들어가야 돼. 12명 중에 이렇게 쪼르르 요게 이제 12명 아니야. 아까 여섯 둘이니까 12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두 족속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부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자기 집안 다 이제 해줘. 그죠? 이민해가지고 영주권 다 주고 시민권까지 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더블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들 둘 누구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그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내가 두 사람에게 족속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족속이 아니고 13족속이 돼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12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고 둘을 집어넣었으니까 13족속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항상 12지파가 나올 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꼭 들어가요. 어떨 때는 레위가 빠지고 왜? 뭐 할 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재산권 뭐 이럴 때는 레위가 빠져요. 그 대신 땅을 가지고 뭐 이럴 때는 누가 빠지느냐면 시몬이 빠집니다. 그 시몬은 나중에 유다한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빌붙어 사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몬 족속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지금 이 창세기 34장 때문에 일어납니다. 34장에서 이 둘이 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서는 이제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정말 야곱이 당한 이 고통은 디나가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일로프인이라고 그래. 일로프 그죠? 어제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뒤집힐 텐데 뭐 그래도 아유 저놈 새끼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두 오빠가 가가지고 그냥 그 집안 그 동네를 다 몰살을 시켜버렸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 아들들에게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거야. 이 감정이 복받치는 거야. 맞죠?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서 안 좋은 일 해본 분 계세요? 저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그것 때문에 사람의 신용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죠? 사람 신용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면요, 그거 한번 보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아, 그건 그냥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얘기해야 돼. 왠지 아세요? 네 그 개떡 같은 성질이 너 안에 없었으면 사람이 아무리 너를 괴롭혀도 그게 없으니까 안 나오지.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야. 자기의 캐릭터로 그 안에 있었던 거야. 누군가 와서 그걸 열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야? 열은 네 잘못이야?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뒤집어졌지 뭐 그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확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나안 족속하고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나안 족속하고는 지금 이렇게 돼버립니다. 앙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겜 족속이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세겜 족속이면 우리가 세겜 족속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그것들 죽여야지,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여튼 그걸 떠나서 나라와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이 지금 말하는 이슬람 족속이거든. 가나안 족속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하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고민 중인지 몰라요. 이란하고 이란이 뭐 핵 뭐 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지금 막 아유 난 미국 대통령 못할 것 같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일이 지금 몇천 년이 지는 지금까지. 그 감정에 후들려 가지고 그걸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뭐만 했으면 됐을까? 혀만 씹었으면 되는데 다시 뭐만 했으면 다 아시죠 이거 다 혀 있죠 혀 이거 송곳니 다 이렇게 해봐 송곳니 있나 여기 송곳니가 사람에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네 개 있어요 네 개 오른쪽 왼쪽 두 개씩 아래 위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확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혀를 송곳니 사이에 살짝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왼쪽이면 오른쪽이나 이렇게. 그리고 송곳니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 만약에 내가 뒤집힐 일이 세면 셀수록 더 세게 눌러. 언제까지? 두 송곳니가 내 혀 안에서 뽀뽀할 때까지.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럼 그때는 뭐 뒤집이고 무슨 여기 말한 우리 뭐 지렁이를 하든지 뭐 강아지 지렁이를 하든지 상관없어. 그것만 하면. 근데 그걸 안 할 거면 어떻게 한다? 따라해 보세요. 참는다. 이게 참 혀를 물고 그게 이제 혀를 물고 참는다는 소리예요. 참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훈련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일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두 번 일어날 게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마다 그냥 뒤집어지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맨날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듬직한 사람이야. 듬직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들들이 사실은 이 아들들에게도 변명은 있습니다. 무슨 변명이냐면요, 이 아들들이 자라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 부서진 집안이었어. 뭘로? 감정, 부서진 집안, 감정과 질투와 노여움과 그냥 묶인, 왜? 부인이 네 명이거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부인이 네 명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난 솔로몬 하나도 안 부러워. 솔로몬은 8천 명이었대. 죽었을 것 같아. 네 명인 집안이 거기다가 그 네 명에서 난 아이들이 13이야.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라면서, 왜냐하면요, 이 감정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일까?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 이게 왜 레아의 아들이 이러느냐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걸 보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겨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랐을까? 분노와 상처와 그 막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디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이제까지 20년, 30년 참았던 게 그냥 홀가닥 다 튀어나와버린 거지. 그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게 굉장히 안 된 일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 됐다. 이게 정말 불쌍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지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독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목적이 물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없으면 부흥이 아무 일이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부흥. 문제는 부흥이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났다 어떻게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쪼르르. 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면 영적인 부흥을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만 있으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흥만 있으면 그 부흥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왜 부흥이 그렇게 값싸게 돼버렸느냐?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너무 찾다 보니까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개떡 같은 거야. 승질도 개떡 같고, 지승질 나오면 소리 지르고, 뭐 반대한다 그러면 뭐 경찰 부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데 뭐 하나님하고 아무리 가까워져도 인격적으로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떠나야지 뭐. 떠날 땐 조용히 떠나주세요. 이게 신앙을 갖는데 신앙이 인격이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신앙을 따는 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왜? 안 보이는 고통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든 내가 걱정했던 건 거의 안 일어났어.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처와 엉어리로 가득 차 있거든.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근데 이게 그냥 이거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삭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자꾸 영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좋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걸리기만 하면 그냥 이제까지 그냥 쌓아놓던 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야. 단 한 번의 실수로 10년 동안 공든탑을 다 쌓아놨는데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왜?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다가오는 일이 뭐 하면 닥치면 그냥 이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뒤통수를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 야곱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거 끝날라면 멀었어. 앞으로 이거 끝날라면 상계도 멀었대. 진짜 멀었어. 근데 그냥 처음으로 이제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맞으니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지고 그 아들들 전멸 싹.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 진짜 인격적인 고생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느냐? 야곱이나 이 아들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을 가지면서 정말 인격적인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훈련은 그 인격적인 훈련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또 훈련하고 탐구하고 훈련하고 탐구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 틀릴까? 그죠? 그게 있어야 그걸 지나가죠. 내 안에 그게 있는 걸 그걸 계속해서 열어서 빼고 이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찬 사람이 돼야 정말 신앙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게 그냥 한 순간에 그냥 싹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거를 계속 조금씩 훈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나를 탓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만약에 티네이저다. 그 디나가 그 동네 여자애들 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저 조그만 애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뭐 페이스북하고 뭐 있지? 인스타그램인가 뭐식인가 하는 거하고 그거 거기 들어가서 뭐 그 가수 애들 나오는 거 없고 뭐 하는 거 그 얼마나 걔들 그거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후려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못하게도 해야죠. 걔네들이 그걸 자기 손으로 스스로 놓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지.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와서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끼들 그거 하지 마. 인스타인지 뭔지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녀석들도 재미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가나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 그죠? 싹 다 죽였더라.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할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성스러운 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뭐 어쩌고 그러면 무슨 생각 먼저 할까요? 저거 괜히 잘못 받았다가 뭐가지 달아난다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슬람 같은 데서는 할례라 그러면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눈이 뭘로 변했어요? 저것들 거짓말쟁이들, 사람 죽이는 것들, 저것들 잘못 건드리면 저것들은 그냥 없애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정말 세상을 조심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뭐? 깨물지는 마세요. 그냥 밀어주세요. 이렇게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거 한 서너 번 하다가 관두지, 그리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 화가 나면요,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지나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어려서 화났을 때 생각나죠? 그때는 막 죽일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랬잖아. 대개 부부들 싸울 때 무슨 뭐 김정은이 때문에는 안 싸우잖아. 뭐 괜히 뭐 밥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나중에 지나면요, 뭐 쓴 밥은 먹어, 뭐 서른 밥 좀 먹으면 어때? 뭐 이런 건 뭐 양말 좀 뭐 수건 좀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게 아니거든. 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이 꼭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마음의 부흥, 내 영의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눈 감은 채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디나 같은 일을, 나도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그러시는 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일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자기의 현재 있는 그 시츄에이션을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이 앞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나를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도록, 나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잘 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 인생을 살리라. 새 인생을 살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면 이길수록 나는 더 튼튼한 사람이 될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많이 당할 텐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살아봅시다 한번 얘기하시고 안녕히 가세요.